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여러분, 국내에도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못지않게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한국컨텐츠진흥원과 함께 협업하는 영상인데요, 국내에 뛰어난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4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쉐리에는 김민경 디자이너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김민경 디자이너는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파슨스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키쉐리에는 순수한 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장난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여성복 브랜드예요. 뭔가 다른 개념들이긴 하지만 재밌게 연결해서 다채로운 컬러, 패턴, 소재를 사용해 기존 틀에 벗어나서 유니크하고 재밌는 디테일들을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브랜드랍니다. 제가 디자이너님한테 옷을 부탁할 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옷, 그리고 가장 컨템포러리한 옷을 부탁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옷은요,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딱 봐도 디자이너님의 역량과 컨셉이 보이는 옷이에요. 제가 듣기로 디자이너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매 시즌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스토리와 컨셉, 그리고 소비자들의 상품성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한다고 해요. 아마 이 착장만큼은 디자이너님이 이번 시즌 말하고 싶은 컨셉을 모두 담아서 심혈을 기울인 드레스가 아닐까 해요. 이번 시즌의 컨셉은 굿나잇 마이나잇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원단은 퀄팅 벨벳 원단이고 또 이중 플레어 패턴과 체크 원단 포인트, 그리고 넥라인 부분이랑 이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등 부분에 이렇게 또 다른 소재랑 리본 디테일까지 있어요. 정말 러블리하면서도 유니크함을 주는 드레스가 아닌가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착장은 이 셔츠랑 스커트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예쁜가요? 위에 셔츠는 캐주얼하면서도 데일리하지만 키쉐리의 브랜드만의 체크 커프스와 끝에 작은 레이스가 유니크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입었을 때 원단이 그냥 그 보통 면 원단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면서 엄청 부드럽고 또 핏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는 가을 겨울 하면 빠질 수 없는 하운드투스 패턴으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에 앞이랑 뒤로 이렇게 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마다 자연스럽게 주름이 보이고 또 하단에 있는 귀여운 구불거리는 테이프 장식이 있어서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옷이랑 입어도 고급스러우면서도 키치한 느낌이 드는 스커트예요. 키쉐리의 판매처는 더보기란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하수원은 정미용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여성을 위한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예요. 주로 캐시미어, 폴가몬트 기법을 사용한 니트 시리즈와 프리마로프트의 친환경 리사이클 인슐레이션을 사용하는 옷이 주요 아이템이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죠? 원래 니트를 만들 때 팔 따로, 몸통 따로 만들어서 그걸 봉제를 하는데, 폴가몬트 기법은 약간 그 비유를 하자면 3D 프린터에서 옷을 뽑듯이 이렇게 한 판으로 편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원은 이번 시즌에 프리마로프트 골드 인슐레이션을 사용한 옷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페트병을 리사이클해서 만든 원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제로웨이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뜻하는데요, 하수원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미니멀리스트를 위한 옷을 친환경 소재와 고급 기법으로 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하수호의 이번 시즌 대표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리버서블 에코다운 베스트랑 아노락이에요. 저는 이 옷들을 보자마자 딱 아메카지 스타일이 떠올랐는데요, 역시나 일본에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판매처는 여기, 일본에서의 판매처는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죠? 자, 저는 베스트를 이렇게 한번 코디해봤는데요, 어떤가요? 하라주쿠의 감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소재가 신소재라서 그런지 엄청 가볍고 또 이게 관리도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옷의 포인트는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 제품은 아노락인데요, 이 제품은 특별하게 텀블벅에서 지금 펀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이 제품 역시 리버서블이 가능하고 어깨 부분에 똑딱 가 있어서 여러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옷이에요. 뭔가 평범해 보이면서도 유니크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옷 안에 어떤 컬러의 옷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또 스타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게 아노락이라서 후드가 달려있는데 후드도 되게 큼지막하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핏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다.
김원은 김현정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브랜드인데요. 김원은 완성되지 못한 문장이라는 뜻의 단어인 비문에서 시작된 브랜드라고 해요. 김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착용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옷, 고객을 통해서 완성되는 옷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상품으로는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해서 옷을 만드시고 20, 30대 연령층을 타겟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프로 가시죠. 자, 첫 번째 제품은 크림 컬러의 레더 블레이저인데요. 제가 크림 컬러의 블레이저가 있는데 이게 또 레더로 입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레이저가 평범한 블레이저냐? No. 아니, 아니죠. 김원이 추구하는 방향처럼 착용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옷, 바로 이 블레이저 뒤에 보시면 디테일이 있는데요. 뒤에 품 조절이 가능한 스냅이 달려있어요. 스냅을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잘 어울릴만한 모자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또 요즘 S레더룩을 정말 즐겨 입는데 클래식하면서도 레더 소재 블레이저와 볼캡, 오, 저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작작. 그럼 비먼에서 유니크한 옷만 있느냐? 아니, 아니죠. 타겟층이 20, 30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하면서도 페미닌한 작작도 있는데요. 상의 자켓을 보시면 이렇게 브이넥으로 저처럼 목폴라를 착용해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이너의 매치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걸 실제로 보니까 박음질 부분도 정말 꼼꼼하고, 이 단추에도 보시면 비먼 로고가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스커트는 자켓이랑 같은 컬러로 자칫하면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 앞판 절개랑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고, 이 제품은 상의랑 세트로 입지 않아도 다양하게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건 레더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지만 가공이 정말 잘 돼서 진짜 가죽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가죽인 줄 알았어요. 김원의 판매처도 더보기란에 띄워드릴게요. 김원은 다양한 스타일링을 즐기시는 분, 또 자신의 취향을 패션에 자신 있게 나타내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예요. 자, 마지막 브랜드인데요. 파트 오브 유니버스는 박청의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과 과장되지 않은 디테일로 우아하지만 반항적인 룩을 추구한다고 해요. 반항적인 룩? 뭔가 얘기만 들어도 완전 제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블레이저인데요. 짠! 짜라란! 평범해 보이나요? 아니, 아니죠. 바로 이 블레이저도 리버서블이 가능한 블레이저입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입어봤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시접을 감싼 마감을 오히려 포인트로 사용해서 디자인 디테일을 줬는데요. 거기에다가 뒷모습에 보시면 요 리본 디테일까지 완전 제 마음에 쏙 드는데요. 회사에 출근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앞면으로,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놀러갈 때는 다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뒷면을 포인트로 해서 뒤집어 입어버리면 스타일 변신이 가능한 블레이저예요. 이 옷은 뒤집어 입거나 뒤에 또 리본을 묶는 방식, 그리고 또 이 벨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옷인 것 같은데요. 하나를 샀지만 마치 여러 벌의 옷을 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또 원단이 가볍고 살짝 오버핏이라서 편안한 실루엣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품은 파트 오브 유니버스의 세컨 브랜드인 아세이 제품인데요. 한 제품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브랜드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조금은 더 영한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가디건은 앞, 뒤로 다 착용이 가능하고, 또 여러 컬러를 구매해서 반반씩 재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제품은 SNS에서 페피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리본이 앞에가 있는 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가 있는 게 예쁜가요? 어떤 게 더 예쁜가요? 파트 오브 유니버스 판매처도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국내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고 너무너무 예쁜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4개의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국내에 이렇게 예쁘고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촬영했던 컨텐츠인데요.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국내 브랜드들을 더 많이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브랜드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